오늘은 143만 유튜버의 성범죄 무고 공론화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실 법한 호갱구조대 채널에서 이번에 이성과 CCTV 없는 장소에서 만날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식의 영상을 만들었고 이 영상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정 증거로 채택된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죠. 정말 좋은 영상이니 다들 한 번씩 꼭봐 보시길 바라고 이 영상 때문에 지금 FM 여자들이 난리가 나 버렸죠. 얼마나 이 여자들이 화났는지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어쩌고 저쩌고 여가부를 욕하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이런 영상이 젠더 이슈를 조장하는 거고 생각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죠? 영상 만드는데 단체로 커뮤니티 하는 남성이랑 만드나요? 라는 식으로 본인은 여성시대 트위터 쭉방 덕후 워마드 하는 주제에 커뮤니티 한다고 욕하는 여성을 필두로. 대체 어떤 사상을 가졌길래 이런 영상을 찍는 거죠? 젠더 갈등 이용해서 조회수 빨아먹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성평등 지수 115위이고 108등인 인도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돌던져서 여성 죽이는 인도보다 못한 게 대한민국이라고요. 제발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요즘 연애하고 싶어도 못하는 비자발적 독신 찐따남이 편들어줘서 조회수 빨아먹기가 유행인 건 아는데 공익을 위하는 채널인데 선을 지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이를 악물고 욕을 하는 우리 여성들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우리 여성들의 주된 논리는 이겁니다. 커뮤니티하는 남자들의 논리로 이런 거 만들지 마라 여자들의 커뮤니티에서는 건설적인 담론이 펼쳐진다. 라는 식으로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깎아내리고 저런 내용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호갱구조대가 유튜브에 성범죄 관련 영상 올렸는데, 남자가 만들어서 그럴까 댓글 난리 났네 구독 취소하고 채널 추천 안 해야겠음. 이라는 말을 하며 부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수많은 여성들도 저런 화나는 영상을 보자마자 커뮤니티에 헐레벌떡 들어와서 화난다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의 주장대로 여성들의 커뮤니티는 뭔가 다를지 구독 취소하고, 에바참치라고 말하는 돌리몰리의 과거 글을 봐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대놓고 한국남자라는 표현을 쓰며 남성을 비하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 쪽으로 편향된 영상을 찍어낸다 주장하는 겨터파크 개장 중이라는 여성도 한번 봐보도록 하죠. 그녀는 남성기를 너무 싫다 우웩이라는 표현했으며 까맣고 더럽고 축축 쳐져서 왜 있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 상담원이 받으면 기분 재기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무작정으로 남성을 혐오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여자가 호갱 구조대님의 영상에 대해서 구독 취소하고 남자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발광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구독 취소했다는 닉네임 알거 없는 딩이라는 여자도 봐보겠습니다. 그녀는 라오스의 도시 방비행에 가지 말라고 말하며 그 이후로 남자들이 많다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멋진 커뮤니티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 커뮤니티 하지 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닉네임 할거 없는 딩이 여자는 여성시대에 3,373일을 방문했고 있는 약 9년 반 정도의 시간동안 여성시대에 출첵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 누구보다 커뮤니티를 좋아하는 여자들은 어째서 남성들의 커뮤니티를 욕하고 인셀람이라 말할까요? 그녀들은 무고죄에 대한 팩트에 대해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하고 메신저만 공격하는데, 팩트 영상에 젠더 이슈를 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젠더 갈등을 만드는 건 어디 전화를 걸었을 때 남자 상담원이 받으면 기분 재기한다라는 표현을 맘껏 말하는 여성 시대가 만드는데 말이죠. 누구보다 젠더 갈등에 앞장서는 건 바로 우리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면 곧바로 남자 쪽으로 편향되었다고 맹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세상이죠. 2024년이 밝았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의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 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줄 요약. 커뮤니티를 그만해야 하는 건 우리 여성들이 아닐까요?